자, 2005년에 나온 후진 파이픽스 Z1 500만 화소 디카. 자,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자, 이 카메라는 이렇게 여시면 여기 MP40인가? 툭툭 치면 나와요. 네, 후지필름 MP40, 그 다음에 XD카드를 읽는 그런 카메라예요. 자, XD카드는 이제 후지랑 올림푸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매체인데, 이게 초창기에 좀 쓰이다가 SD카드가 대세가 돼가지고 잘 이제 성공하지 못했죠. 기준이라는 게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MP80은 싸뇨, 그 다음에 펜탁스도 같은 이 배터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호환용 배터리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직 호환용 충전기도 7,000원 내외로 구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할 만하죠. 그리고 이 카메라는 이제 전용 독이 있었어요. 독에 연결해서 이제 USB나 전원을 공급하고 또는 그래서 컴퓨터로 전송하고, 하지만 지금 이제 카메라들이 다 단품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XD카드를 읽을 수 있는 SD카드 리더기 이런 거 보면 여기 이제 슬롯이 있거든요. 이런 데 꽂아서 컴퓨터로 화상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렌즈가 켜지면 여기 불이 살짝 들어오면서 화면이 켜지죠. 그러면 이제 시간부터 설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일본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OK 하고 일단은 저기 메뉴로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서 언어를 바꿔야 되겠죠? 그게 조금 더 편하겠죠? 일본어에서 영어로. 자, 일단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메가 파일, 노말 화질에 140장을 찍을 수 있다 나오고, 오토 모드고, 그다음에 배터리 잔량 표시 나오고, 이게 이제 찍히는 범위겠죠? 네, 그러면 근접으로 한장 한번 찍어볼까요? 아무거나? MP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면 플래시가 터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자, 찍은 걸 보려면 이제 리뷰를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보이는데, 사진 퀄리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시 리뷰 버튼 누르면 촬영 모드로 복귀하고, 자, 여기 이제 후지필름 이 D카드에는 이 F 모드가 있는데, F 모드를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서 화질을 설정할 수 있어요. 오메가까지 하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ISO를 자동인데 800까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필름 느낌이잖아요. 이건 스탠다드한 필름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크롬. 아이고, 뭐야. 여기서 이제 이쪽 화살표니까 이걸 눌러야 되겠죠. 스탠다드, 그 다음에 크롬,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토 모드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주면 슈팅 모드로 또 들어가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메뉴를 눌렀네. 메뉴를 눌러보시면 처음에 오토 모드가 있고, 여기서 이제 매뉴얼 모드, 보통 모드, 이렇게 스포츠 베스트 샷 모드 설정할 수 있는 거고, 내리면, 아, 지금은 이제 그 뭐냐 저기 오토 모드이기 때문에 이런 메뉴들은 지금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흔들림 방지 이런 거 같아요. 하이 스피드 슈팅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사를 뭐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아직 설정해서 쓰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란 메뉴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거 누르면, 아, LCD 밝기 조절 뭐 이런 거네요. 근데 이제 LCD는 밝게 하시면 하실수록 전원이 빨리 닳아지겠죠, 배터리가. 그다음에 이거 눌러주시면 이제 마크로 끄고 켜고 하는 거, 플래시 모드, 그다음에 셀프 타이머 두개 하는 거 맞나? 2초인가?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이걸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찍은 사진들이 보여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줌이고,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동영상 찍는 모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막 바꿔주면 이제 스탠바이로 해서 총640 화상 프레임의 화상으로
2분 32초를 찍을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촬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면 다시 한번 셔터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그로 들어가서 이걸 이제 플레이는 하단 버튼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그렇게 해서 네, 촬영이 목소리까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평균적인 그러니까 중급 이상의 볼륨도 세팅이 되네. 볼륨 크기도 어쨌든 그래서 그 중급 이상의 어떤 그런 당시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꺼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든 그런 디카 같아요. 색상도 되게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보호필름 있으면 보호필름 떼내면 더뭐 보기가 좋겠죠. 근데 이제 보호필름 있는 채로 그냥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살펴봤습니다, 기능을.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시간을 먼저 설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 전용 독이 없기 때문에 XD 카드를 읽을 수 있는 SD 뭐 카드 리더기를 구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호환용 배터리도 뭐 찾아보시면 뭐 있으니까 그런 거잘 구매를 하셔가지고 잘 써시길 바랍니다.